MC를 맡은 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SET의 컨셉을 말해주세요. SET 저희 컨셉은 저희 한국의 또 90년대 음악이 되게 흥이 많고 즐거운 노래가 많았어요. 이제 그걸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재현하러 그런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맞아요? 그럼 한번 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따라레 사실은 바래 Baby I'm crazy. 진짜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희 씨. 네. 순희 씨는 사진 찍는 것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저희 사진도 찍으시나요? 저희 멤버들? 그쵸, 저희 멤버들 사진도 찍는데 제가 이런 이쁜 풍경이나 그런 곳을 되게 찍는 거를 좋아해요. 저희가 안 이쁘다는 건가요? 아니요,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배경. 그래서 그런 거, 감성 스타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 사진을 참 열심히 찍고요, 제가. 저 제일 열심히. 그리고 저희 셀카도 많이 찍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가 있어요, SET에. 들어와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SET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은희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은희씨. 은희씨는 공포 소설에 있는 것을 진짜 좋아했어요. 혹시 무서운 상황에 처해보신 적 있어요? 무서운 상황... 제가 집에서 무서운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영상? 무서운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무서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계속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문을 저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막, 아, 이분 뒤집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막 문을 발로 차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제가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무서운 동네이긴 해요. 아, 진짜. 하필 무서운 동영상 본 날. 하필. 따라라라라라. 이게 무슨 노래냐면요, 저희.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 반했어요. 하필 깨롱고 좋아하세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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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태희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달리는 것도 좋아해요. 혹시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일단 음식이랑 잠은 정말 정말 제 친구와도 같은 존재고요.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왜죠? 달리기는 달릴 때 재밌지만 하고 나면 조금 힘들거든요. 먹는 건 좋죠. 맞아요. 자는 건 좋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포기하겠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가. 각각의 멤버들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그러면 순이 언니가 한번 은희 언니한테 질문을 해보고 은희 언니가 저한테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은희씨는 지금 데뷔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 기분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알아보시는 분도 없고 뭐 이게 아직 무슨 기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있잖아요. 저희 분들 보다 힘이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럼 은희 언니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나가. 젤리가 좋아? 내가 좋아? 응. 젤리 좋아해. 젤리. 은희 언니가 좋아요. 제가 저희 셋 중에 제일 장난을 심
심하게 치고 좀 그런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제일 언니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혹시 그럴 때 가장 미웠던 적이 있으세요? 야.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방금 여기 징징댈 때? 아, 장난이고요. 우리 태희가 장난기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진 미운 적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없다고는 안 했어요. 걸로? 걸로라고 했습니다, 제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SAT는 보컬 커버도 해봤고 댄스 커버도 해봤잖아요. 혹시 각각의 멤버들은 어떤 노래를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가 댄스 곡을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약간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발라드도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요. Come to me closer 조금만 너무 심취했고 그 다음 문현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노래인 Moonlight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엄두를 한번 스며들보다 길게 내봅시다. 엄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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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씨 아빠 씨 셋 The sun is setting and your light is on my side And you will be crazy and we won't be watching tonight 제가 하신다면 저는 신나는 댄스 코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댄스를 보여주실까? 신나게! 아빠! 아씨! 아빠! 씨! 쓰! 에! 뭐! 띠! 뽀! 아이스크림! 뭐! 저는 저희 나라 가수 선배님들 중에서는 싸이 선배님, 보아 선배님, 이효리 선배님, 현아 선배님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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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니 바바 바바. 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가수분들을 좋아하시지만 많은 가수분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이 부분만 꼽자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아리아나 그란데 비욘세 리아나 존 레전드 제니 원 아이유 싸이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아이유 선배님하고 싸이 선배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그 발상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받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싸이 선배님을 다 좋아하네요. 와, 두, 이, 사랑해! 맞았어요.
다음 그럴 세 번째 비 아니면 눈 와 또 쓰리 눈이야. 오 역시. 그다음 딸기 아니면 오렌지 하나 둘 셋 오렌지. 뭐 하셨어요? 딸기요. 왜 오렌지 했어요? 아 O R A N G E. 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너희 아이돌을 만나자 여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귀엽고 깜찍하게 보내줘. 나는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돌 분들 부탁드립니다. 저희 K-pop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의 아이돌을 만나자. 아이돌. 너희 아이돌을 만나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아쉽고요. 진짜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멋지게 흘려. 준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ET였습니다. 아무것도